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영스타가 준비한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오직 유튜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주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좀 주제가 약간 거창하게 들리는 주제를 준비해 뭔데요? 주셨어요. 팬데믹 이후의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워낙 변화에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네, change. 예, 진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갖고 예전부터 트렌드에 관련된 책도 몇 번 썼는데 진짜 변화에 관심이 많죠. 그래갖고 저는 나이 든 사람 뭐 꼰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꼰대에 가 되는 기준 딱 하나라고 있어요. 변화를 무시하면 꼰대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변화에 참 둔감한데 이 말 할 뻔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 월가워즈 유노멀이라 많이 쓰잖아요. 네. 항상 이제 새로운 변화, 특히 이제 이렇게 세상에 큰 어떤 어려운 일이 지나면 진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일 쇼크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러 리먼 사태도 있었고 우리나라 IMF에 이해 보면 세상의 모든 관점이 다들 바뀌잖아요. 네네. 요즘도 보면 작년에 팬데믹 같은 거가 사실 팬데믹이라는 단어 자체도 뭔지 잘 몰랐고 영화에서 봤던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바뀌면서 인생의 어떤 도덕관까지 다 바뀌는 거죠. 맞아요. 생활 철학도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뭐 돈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거죠. 일상생활도 바뀌는 거죠. 웬만하면 그렇죠. 만나기도 좀 꺼려하고 전화를 하거나 화상을 하고 이런 것도 안에 뉴노멀인데요. 문제는 이제 요즘 보면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리오픈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하나가 또 여기서 back to normal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맞는 말인데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큰 변화 있을 때 보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데 저는 그냥 더 좀 싸구려 같은 말을 하면 인생에 백도는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네네네. 항상 앞으로만 가는 거죠. 뒤로 가면 그 친구는 이제 아웃되고 이제 그쵸. 나이랑 상관없이 꼰대로 가는. 맞아요. 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완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100%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back to new norma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new normal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하면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 750만 명은 아직 일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줄어들었는데 결코 순식간에 750만이 채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사라진 일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back to new normal에 맞는 그런 세상의 변화? 아마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언론 보면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그런 쪽에 좀 관심 갖자는 생각을 늘 하고 있죠.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큰일을 한번 겪고 나서 변화한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back to normal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조금 저도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이 back to new normal이라는 표현이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new normal이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의 변화가 다 담겨 있잖아요. 위원님이 그 중에서 집중하고 있는 new normal은 어떤 거예요? 요즘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그 가족끼리 여행, 일반적인 놀러 연인끼리 여행은 다 가겠지만 그 출장이 있죠. 비즈니스 출장은 많이 없어질 거거든요. 맞아요. 비즈니스 출장하면 약간 웃음 얘기하면 약간 성인 버전을 하면 바람 피는 사람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영화나 미드 보면 다 어디 가서 사고 치냐면 출장. 중요한 거는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런 걸 약간 더 좀 멋있게 얘기하면 하이브리드 이코노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한테 얘기하면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동차. 자동차에 하이브리드 해서 휘발유도 하고 전기도 좀 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이코노미인데 이것은 요즘 시대에 맞는 건 완전히 없던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있었지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좀 겹쳐져서 있는 것들이 수많은 변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들면 소매업도 소매 점포요. 이런 것들 백화점 이런 것들 보더라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은 고수하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던 것들을 보면 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즘 하여튼 미국말로 많이 하는 거가 이게 브릭 앤 모터란 말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브릭은 벽돌 같은 거. 모터 같은 거는 그 시멘트 같은 거 맞아요. 못 치라고 이런 거 못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은 어렵지만 그냥 전통적인 그냥 오프라인 점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JCPenney도 그렇고 그리고 뭐 메이시스 같은 것도 있고 사실 그 전에 보면 수많은 미국을 상징하던 저, 맞아요. 그 고급 백화점들 네. 다 없어진 거잖아요. 네. 네. 뭐 뉴욕에 있는 무슨 뭐 싹스 이런 거 다 안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반면에 그 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깃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오프라인이었지만 온라인을 강화하면서 완전히 하이브리드 쇼핑의 대표적인 어떤 대상이 되는 거가 그 타깃 그리고 코스트코 이런 거거든요. 아. 저희만 하더라도 코스트코 요즘 또 생수나 먹을 거 다 코스트코에서 많이 시키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것들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개념도 이제 페트롤리움이랑 그 수소연료랑 그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그런 네. 거잖아요. 네. 이렇게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에다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조금 새롭게 바뀐 하이브리드 이코노미에서도 네. 거기에 발빠르게 대응한 기업들이 살아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소매업종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소매업종도 네. 이제 그 ETF나 이런 것들도 변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합쳐진 소매업종은 하나 따로 해갖고 XRT 같은 거가 네. 그러니까 소매업종이 딱 들어가면 이거 아 이게 뭐가 되겠어 가지만 최고가를 사상 최고가를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일단 먼저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을 딱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하이브리드에 대한 개념이 뭔지 저희가 네. 먼저 봤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하이브리드 워킹 아까 전에 비즈니스 트립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난번에 썰피셜에서도 그 코너에서 나왔었는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금 찾지도 않고 네. 계속 집에서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내겠냐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가장 큰 거는 내가 지금 집에서 해보니까 편했다는 거죠. 되더라. 네. 그리고 나가기도 싫고 부딪히기도 싫고 물론 지하철 그 대도시 같은 게 워낙 파킹이 어렵고 비싸다 보니까 네네.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이렇게 타고 가면 사람들 부딪히고 택시 타면 모르는 사람이나 우버 부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 난 집에서 있겠다. 그런 것들이 하다 보는데 회사에서 그거 잘 안 맞아 떨어지면 우리 회의도 매일 해야 되고 뭐 혼나들기도 해야 되고 뭐 회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다 그걸 안 하고 말아. 네. 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죠. 야. 그것을 보면 이게 좀 뭔가 좀 웰빙을 좀 선호하는 문화가 네. 되겠고요.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 자체도 결국은 뭐 워라벨인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직장에 대한 새로운 어떤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이 소위 하이브리드 워킹, 하이브리드 워킹은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꼭 굳이 내가 사무실에 앉아 사람 부딪혀서 혼나고 뭐 맨날 회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스타벅스 가서 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커피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다른 나라 가서라도 나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난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아, 저 사람이 저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더라도 네. 그 진짜 거기가 좋은 사람 있는데 올라 그러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난 거기서 살겠다 가족들이랑 네. 아니 애인이랑 살겠다 네. 거기 너 거기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워킹의 개념이죠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뭔가 되게 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진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네, 네. 이게 체감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한 현상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넷플릭스 근무 환경에 대한 영상을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네, 네. 거기서도 이제 어차피 일 잘하는 사람은 출근 시간 제약 안 걸어도 맞아요. 뭐 네. 어디에서 일을 하게 하더라도 네. 알아서 잘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네. 나는 회사에서 구속당하면서 더 이상은 안 다니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도 직원을 이제 처우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들이고 좋은 사람 뽑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월급만 많이 주면 돼. 뭘 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갖고 최소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어떤 베니피트 많이 줘야 되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너 매일 안 나도 돼. 대신에 꼭 그래도 뭐 업무적으로 만나서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도 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 그리고 우리 오면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네. 지금 그래서 네. 뭐 아무것도 아니면 뭐 집에서 뭐 우리나라도 좋은 회사 재벌 같은 데 보면 1년에 한 번씩 메디컬 체크 같은 거 뭐 비싼 네네, 거 해주고 부부동반 해주고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확대되는 거죠. 사실 미국이나 이런 쪽을 보면 우리나라만큼 베니피시가 다양하지 않고요. 기껏해야 의료적 메디컬 이런 것들인데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딱 뉴스를 보고 우리 저희도 방송했지만 펠라톤이라는 기업이 네. 지금 기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도 여기 지금 회사 이제 가입한 예, 삼성전자가 딱 들어가고 그러니까 스카이 같은 통신사도 여기 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희들 고객들을 회사에서 해주고 너희 집에서도 이런 거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런 걸 해주겠냐는 거죠. 예,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어떤 환경이 되겠고요. 업무가 도대체 어디서 했냐 보면 이제 하나 참고적으로 이제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는 99%가 회사에서 업무를 그렇죠. 수행했다 그러면 이제는 회사에서 뭐 굳이 해야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가능하게 하이브리드 워킹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굳이 네. 뭐 한 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거기에 보면 뭐 사실 저는 뭐 하이브리드 워킹 전에 먼저 전 독립을 선언했고 했지만 네네. 저도 마찬가지거든. 굳이 묶여서 하는 것보다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요즘은 그런 말 쓰지만 저도 한 20년 됐거든요. 독립한 지가. 네. 그게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시대에 제가 워라벨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영스타랑 그 굿모닝 글로벌 네. 방송할 때 네. 그 팬데믹 때도 어떤 그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화상으로 네.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고 네. 최근에도 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제 화상으로 네.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화상으로 연결하는 것도 되게 그 느낌이 좀 네, 있어요. 따로 네, 맞아요. 그 느낌도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물론 저희는 이제 영스타를 직접 이렇게 면대면으로 네. 보고 싶죠. 네. 보고 싶으니까 네. 오시는 게 더 좋긴 한데 네. 이런 화상으로 하시는 것도 되게 저희는 되게 보기 좋았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야후 파이낸스 많이 이용하시니까 맞아요. CNBC의 경우에는 팬데믹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그 본인의 집에서 그러니까 진행자들이 네. 본인의 집에서 네. 했다면 네. 야후 파이낸스는 여전히 맞아요. 집에서 계속 네. 방송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모양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 돌아가거든요.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뭔가 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받쳐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이 이제 사실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죠. 아직 어려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세상이 이렇게 네. 바깥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체감을 하고 네. 또 한 가지 예시를 좀 가지고 와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네. 이 하이브리드 워킹을 지금 선호하고 있고 네.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처우를 얼마나 개선시켜주고 있는지 네. 아 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대기업들 다니신 분들 보면 일주일에 무슨 닷새 일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3일은 집에서요. 회사 아니면 네, 그러니까 하는 게 다 네. 그 의무적으로 거의 제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가끔 네. 제 조카도 이제 그쪽 그런 일을 3일 아니면 2일 뭐 이렇게 바꿔서 맞아요, 하고 있는데 네. 어느 갑자기 다음 주에 뭐 다 와야 돼요 삼촌 그러면 짜증나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이 됐다는 거죠 제 말은.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만 와도 돼. 네네. 아니면 너희들 마음대로 어디 가서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맞아요, 것들 하면 맞아요. 좋아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미국에서 제가 이런 뉴스 오늘 이런 주제를 구한 거가 뉴스를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대박이란 걸 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해야겠는데 네. 이제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네. 뭔가 일을 하면 지금 능력 있는 친구들 보면 스카우트할 때 보면 사이닝 보너스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이닝 보너스가 뭐예요? 아도 회사 새로 들어가거나 할 때 뭐 네. 주식을 나눠준다거나 네. 미리 너 좀 열심히 일했으면 주는 네네. 거죠. 앤디 제시 아세요?
네, 아마존. NDTC. 네. 몰라요. 아, 그랬어요. 요네 우리 제프 베조스 형님을 밀어내고 후임자. 후임자가 NDTC 하신 분 있잖아요. 네. NDTC가 요번에 2억 달러 받았잖아요. 아, 사이닝 보너스. 네. 이게 2억 달러어치 주식을 받았죠. 600만 준가? 네. 네. 맞아요.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거죠. 그걸 받았는데 요새는 가장 핫한 거가 리모트 워킹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이닝 보너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사실 이런 기사를 몇 개 보고 나서 빵 터져서 오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화면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 이것부터 읽어봐 주세요. Remote work is the new signing bonus. 그러니까 네. 너 재택근무 하게 해줄게. 이게 네. 이제 새로운 인센티브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라이브 MR, 라이브 민트 이런 닷컴에서 한 건데 네. 이거보다 약간 권위 있는 걸 하나 봐볼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어떤 헤드라인이 올라왔냐면요. 네. 역시나 똑같으네요. 네. Remote work is the new signing bonus. 똑같은 얘기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UBS가 아예 자유까지도 냈어요. UBS's hybrid work is here to stay. 이제 UBS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네. 완전히 정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대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 얘기만 할 수 있다 네, 얘기할 네, 수 네.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면 이제 뭐 특별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그게 네, 누구냐면 그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 형님이 같이 CNBC의 특별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지난 금요일인가 뭐 발표 네. 그 강의 그 영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Charlie Munger says he's in love with Zoom. 네. Thanks to video conferencing trend is here to stay. 네. 오, 찰리 멍거 형님께서 네. 이제 줌과 나는 사랑에 빠져버렸다 네. 이렇게 네. 말하면서 비디오 이 화상 회의 문화가 네. 앞으로 쭉 갈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뭐 연세가 드셔서 네네. 멀리 가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뭐겠어요? 조카, 손주, 뭐 증손주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증손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비디오 컨퍼런싱 이런 것들이 화상회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더라도 백종원의 요리쇼 제가 한번 우연히 한번 주말에 보다가 네네. 보니까. 전국에서 그냥 수십 명이 화면을 세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다 뭐로 하겠어요. 그 가능케 한 거가 앞으로도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네. 왜냐하면 분명 아, 모이겠죠. 사람들 와서 콘서트 하고 이런 건 하겠지만 진짜 요리 프로 그 프로는 제가 보기에 이런 팬덤이랑 상관없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 딱딱딱딱 오잖아요. 네. 수백 명이. 그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 그 포맷은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네.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방청객으로 모셔온들 네. 지금과 같은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안 서로 나죠. 대화하고 이게 대화하고 안 되죠. 요리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아 백종원 아저씨 헬렸는데 빵빵 아, 그런 거 하잖아요. 안 됐다고 안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 그럼 결국 이 플랫폼으로 계속 가겠네. 계속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아니 저는 사실 팬데믹이 끝나고 네. 아, 줌 커뮤니케이션즈를 팔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네, 네.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찰리 몽구가 이렇게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니까 되게 네. 안심이 되는 느낌? 그 학교 선생님들 작년에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네, 네. 학교 선생님들이란 분들은 제가 보기에 대학교에서 다 고생했어요. 네, 고등학교 네. 중학교 선생님까지 여태까지 편하게 사랑해요 열심히 강의하셨지만 이제는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쉬운 소리하고 조교 선생님한테 이것 좀 해달라 하니까 조교 선생님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을 받고 그러다 보니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줌으로 강의하는 법을 또 강의했다니까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팬덤이 끝난다고 해서 그게 그만두실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신다고. 큰 오산이에요.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녹화? 왜냐하면 대학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대학교도 자꾸 이제 좋은 대학 몇 개 빼놓고는 지금 보면 학생들 뭐 충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베니핏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수업 녹화해 준다고. 이제 그런 거 다 할 거예요, 거려? 아, 그러네. 네. 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내가 그 뭐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할 수 있죠. 네. 오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네. 이사를 와서 거기서 맞아요. 뭐 고시원이든 원룸이든 얻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원격으로 된다면. 네. 그러면 거리와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저희 이제 딸은 네. 아주 추운 데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네네. 진짜 추운데 네. 거기는 이미 10년 전 이전부터 모든 수업을 녹화해요.
이미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너도 무리해서 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있던 차인데 제가 보기에 더워도 하고 사시사철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모든 수업 앞으로 녹화를 많이를 요구할 거려 학교에서도.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홍보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수업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되면 딱 무슨 얘기 나오냐면 지금 보면 일부 그 학생들이요. 내 학생들이 불평하는 거가 아, 지난 학기 수업 똑같은 걸 또 틀던데요? 이런 얘기 딱 하잖아요. 견디시겠냐고요. 계속 공부를 학문은 발전하잖아요. 웬만한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네. 계속 업데이트하면 내가 보기에 앞으로 교사 모든 학교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중 초등학교까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학교 교수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런 얘기를 아, 저는 이제 느낌은 알지만 네, 네. 그 강의하고 있으니까 네, 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수탁 인터뷰도 봤어요. 이제 힘들어졌다고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하죠. 네. 하나의 큰 트렌드의 변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보는 이유가 그럼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갈 것이냐. 네. 그리고 그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아주 주된 역할을 하는 기업은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주식 얘기를 해야죠. 지금 주식 얘기 안 하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가면 저 사람들 뭐야. 어리들 안녕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런데 이제 하이브리드 워킹에 그러면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뭐냐는 거죠. 누구나 뻔히 아는 거예요. 클라우드가 그렇죠. 그 안에 그렇죠. 한복판에 있는 기회 되겠고요. 모든 오피스 시스템 이런 것들은 결국 뭔가 연결돼 있는 거죠. 네. 클라우드랑 연결을 통해서 내가 집에서 일을 하건 아니면 휴양지에서 얘기하건 아니면 남미 어디 조그만 섬에 가서 일을 하건 네. 다 뭔가 되는 그런 분위기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그렇게 관련된 어떤 고거의 특별한 솔루션을 예를 들어서 줌비디오 같이 특별한 솔루션을 제공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합적으로 모든 것 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이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팀 갈들 통해서 그 콜라보도 하겠고요. 스카이프 통해서 화상도 그렇죠. 하고 네네. 이번에 그 윈도우 11에 보면 그 모든 통합된 것들이 다 간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요즘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속 쓰시는 분들은 네. 팀 연결하는 일이 계속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팀 보통 개인 버전이 뭐 1년에 한 100불 정도 하면 6명까지 추가 쓸 수 있는 거가 뭐 몇십 불만 더 내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미. 그래서 가족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하나씩 다 써도 큰 뭐 부담이 안 됩니다. 네네. 아예 나눠주는 게 편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특화된 것들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역시 가장 편한 것들. 사실 저는 올해 들어서 S&P 500 중에서 그 시가총액을 가장 크게 늘린 대표 기업이 1등 기업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까먹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시가총액이 우리 14.5%가 S&P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네. 시가총액을 가장 크게 늘린 기업이 1등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러냐 얘기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얘기는 저는 그냥 쉽게 표현하지만 네네. 그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하이브리드 워킹 때문에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워킹을 모든 것을 통합 서비스라는 것에 모든 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 끝이죠 사실. 아하,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쓰신 분 아시겠잖아요. 뭐 그 팀이나 쓰신 보면 오피스에서 워드 치면 네네. 바로 여기서 여기 치면 저기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같이 그냥 바로 편집되죠. 아, 네. 어도비 같은 게 왜 뜨겠어요? 어도비를 보면 예전에 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편집하는 사람이 네네네. 있어요. 영상 편집 특수효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세계 사람이 어디나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펙트를 주고 저런 이펙트를 편집하는 걸 하나 솔루션 다 틀어가요. 같이 작업을 하는 거 영화 하나를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드라마를. 저 지구 반대편에서. 네, 그걸 클라우드로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 아니, 쓰신 분 아실 겁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완전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래서 요즘에 네.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신고가 랠리는 하이브리드 워킹이 있는 거예요. 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내막에 가면 세상의 변화를 가장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거죠. 구글도 있죠. 네네. 구글도 있지만 구글은 약간 딱 하나 부족한 것이 물론 구글도 보면 크롬북 같은 걸 나면 크롬 같기도 하지만 네네. 하나 부족한 거가 노트북을 킬 때 보면 지금 거기에 MS라는 걸 끼고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게 약간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아마존도 이걸 다 하고 있지만 아마존 OS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빠지죠. 애플도 자기네가 다 갖고 있어요. 네. 애플은
애플은 시리부터 해갖고 다 기계가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애플의 그 iOS를 갖고 노트북도 다 있지만 아직 시장 점유율 전체적인 OS의 점유율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뒤지잖아요. 그렇지만 없죠. 애플도 다 아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애플이 지금 올해 들어서 상당히 아직은 저조하거든요. 아마존도 뭐 시가총액이 언저리지만 애플인데 제가 뭐 애플도 멀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애플도 이런 서비스만 보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애플만 하는 사람들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그렇죠. 만들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페이스북 엄청 좋잖아요. 지금 네. 전화보다 좋은데 제가 보기엔 느낌 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그거 여러 명이 함께 페이스북 할 수 있는 것까지 내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네, 이제 네, 그러, 네. 그쪽으로 가는 과정인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총합인 거고 그 하나 내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간 것들이 준비되어도 그 중에 하나고 네, 네. 그래서 슬랙도 그 중에 하나고 예, 수많은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것도 그 중에 보안이나 관련된 건데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가장 쉬운 것들은 바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딱 걔네들이고 네.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누가 뭐래도 마이크로소프트죠.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워킹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고 그거에 발맞춰서 가장 총체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다 아우르고 있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초대형 우량주가 마이크로소프트라면 네. 그 밖에도 클라우드 기업이 사실 되게 많기는 하잖아요. 네.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또 준비디오도 있고 슬랙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툭 네. 가면 많은 분들 아 이건 어때요? 저런 거 어때냐는데 아, 다 좋은 회사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는 적자 기업도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사고 싶으시면 ETF가 제 기억이죠. 그래서 ETF도 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오래되고 아니 뭐냐 여러분들 클라우드 관련된 ETF 치면 10대 개 나올 겁니다. 네네. 뭐 유명한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오래되고 편한 것들은 스카이죠. 스카이에 갖고 Y가 하나 더 들어가고 SKYY인데요. First Trust에서 하는 거거든요. First Trust는 업계 한 5위 정도 하는 자산운용사니까 엄청 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 여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조금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인프라에 관련된 그 클라우드를 다루고 있는 IaaS나 PaaS라든가 SaaS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스카이가 되겠고요. 여기 딱 보시면 가격도 자체가 한 $100대.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그 상당히 가격대로 보면 그 나쁘지 않은 가격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요, 그리고 아마존, 알리바바, 알파벳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다양한 아까 말씀 보안에 관련된 네, 거나 포함된 네. 거,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이제 스카이라는 기업이 그 ETF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더 직관적으로 그 이름 갖고 좀 이기는 애들 있죠. 네. 디렉시오네 한 건데요. 네. 이게 Work From Home이라고 해갖고 WFH라는 FH. 것이 있습니다. Yeah. Work From Home. 네. 상대적으로 약간 좀 규모가 조금 작은 건데요. 여기 뭐 어도비도 있고 뭐 페이스북 그런 것들 알파벳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 주가는 뭐 그 거래 자체가 아직 상대적으로 많진 않아요. 그래서 더 큰 거는 스카이고 직관적인 이름을 갖고 있건 워크 프롬 홈도 있겠고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또 워크 프롬 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안 보이는 건지 작은 건지 저 밑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저도 스카이 네. 핵심이 좋아요. 좀 네. 느낌 오죠? 네. 네. 이름도 좋고. 아니 저도 이게 스카이도 이름이 좋은데 저는 work from home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아, WFH. 네. 근데 비슷할 때는 제가 조언을 드리면 네. 좀 오래됐고 큰 거를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네. 안정적으로 가려면 네. 이 WFH라고 하는 ETF는 지금 $70 정도로 조금은 더 저렴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이 중에서 고르자면은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나오고 있는 스카이 Y를 네. 조금은 더 추천 준다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는 예.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계시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중요하면 되지. 네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이 하이브리드 워킹이라고 하는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가져가야 된다. 머스트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그 밖에 이제 정말 많은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그 기업들에 다 이제 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옵션으로 우리에게 ETF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스카이 Y가 있다라고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또 이렇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길 바래요. 오늘 저희 하이브리드 이코노미, 그와 관련된 하이브리드 워킹에 대한 주제로 오늘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